자, 여러분들, 자, 9월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예, 자, 선생님이 난이도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을게. 뭐, 이게 보면, 뭐, 내가 쉬웠다 그래도 애들이 어렵다 그럴 때도 있고, 아이들이 쉽다 그랬는데 내가 또뭐 어렵다 그럴 때도 있고, 뭐,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수능도 아니니까, 뭐, 이게 어려웠다, 쉬웠다, 이랬다, 저랬다라는 분석보다는, 봐, 이제 이 9월 모의평가를 어쨌건 우리 수능 출제할 교수님께서 꼼꼼하게 다 살펴보실 자료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요건 완벽하게 다, 진짜 뭐 이런 말 하면 좀, 뭐 그렇지만, 다 외우고 들어간다라는 마음, 알겠어? 왜냐면 우리 수능 출제할 교수님이 몇 번이고 꼼꼼하게 다 살펴볼 자료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완벽하게 다 분석하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고, 선생님이 또 이제 10월달 됐을 때 올해 기출 총정리라고 해가지고, 올해 여러분들 3, 4, 6, 7, 9, 10, 그 다음에 그 저기 사관학교까지 거기에 있는 문제들 싹다 선생님이 분석해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꼭 봐야 되는 거다또 추출해가지고 다 완벽하게 한번 분석하는 그런 강의 교재도 당연히 다 PDF 파일로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가패스 있으시면 와서 그냥 들으면 되니까 그 강의 오픈할 때더 자세하게 완벽하게 다 분석해 드릴 거고, 자 지금 요 해설 강의에서는 그냥 딱그 뭐야 그 오답률 탑 5로 나왔던 거 그거 차례대로 쭉 한번 좀 풀어드릴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먼저 14번부터 봅시다. 이쪽 보세요. 14번. 자, 솔직히 14번은 뭐 어려웠다라는 것보다는 계산이 좀 복잡했지. 그치? 마지막에 가서 정적분 계산이, 아, 뭐야, 이러면서 그냥 계산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산을 여러분들 어디다 했어야 돼? 덫지 같은 거에다가 꼼꼼하게 쫙 연산하셔야 되고, 요즘 나오는 문제들이 계산이 그렇게 좀 길게 복잡하게 지저분하게 소위 가는 문제들이 좀 나오니까 복잡하고 지저분한 연산 꼭 여러분들 끝까지 마무리 짓는 습관 짓도록, 알겠어? 뭐 선생님이야 강의할 때자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돼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계산 반드시 다 끝까지 다탁 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보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그다음 F0이 0이고 F1이 0이래요. 그렇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그래서 fx에 대하여 gt를 뭐라 그랬냐면, 어이구, 인테그랄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 fx dx, 그다음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맞아? 이럴 때 옳은 것은 이렇게 말했어. 맞죠? 자, 그럼 여기 봐봐. 뭐가 등장했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우리는 이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뭐 난리를 치면서 원래 미분하고 하면서 그거의 계형을 끌고 나가는데, 보통 유형들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GT 그리고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 하고 안에 FX가 넣어놨는데 그냥 DX 돼 있고, FX인데 절대값 있고 DX 들어가 있어. 이 안에 무슨 뭐 X랑 T랑 빡치게 날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럼 얘는 0에서부터 1까지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적분한 넓이 값을 의미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핵심일 것 같냐면, 요걸 뭐 미분하고 이게 아니라, 요 FX 그래프 계형에 따라서 그것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FX 그래프, 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한번 파악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FX는 뭐냐면, 위에 써 있는 것처럼, 0은 0, 1은 0.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는 1. 짜리 몇차 함수? 3차 함수. 맞아? 오케이. 그럼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씌우고 이거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에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저런 경우 따지는 문제니까 FX 그래프 계형을 한번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유추를 먼저 해볼게.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여기 0이랑 1은 일단 무조건 지나는 거니까 FX를 몇개 한번 쭉 그려볼게, 얘들아.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건 여기가 0, 여기가 1 잡고, 여기를 C 이렇게 잡을게. 괜찮아? 물론 요거 앞에다 써줄까? C 노란 걸로 쓸게. 요건 C가 모일 때야. 그래, 0보다 작을 때요. 이렇게 경우를 나눠야 될것 같아. 괜찮지? 다음 두 번째. 그럼 C가 모일 때. 0일 때요. 괜찮아? C가 0일 때. C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지? C가 0이 되면 여기가 0, 여기가 1이 되거든? 1?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요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C가 0, 아, 뭐, 요거 좀 쓰자. 미안, 미안. 이걸 안 쓰고 여러분 했으니까 좀 헷갈렸겠다. Sorry. FX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0 넣으면 0이니까 그래, X. 1 넣으면 0이니까 X-1. 그 다음에, 모르니까 X-2. 이렇게 할게.
C라고 그냥 혼자 얘기해놓고 이러고 있었네. 미안. 괜찮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해가지? 그럼 이제 그래프 개형은 요렇게 한번, 요렇게. 요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 C가 0이니까 X제곱이 되는 거냐, 그치? 그럼 그래프 뭐야? 그래, 퉁 하고 요거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C의 범위는 어디로 할까? 그리고 0과 1 사이라고 할까? C는 0에서부터 1 사이요. 요렇게 가져오게 된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또 되겠는데, 여기가 0 되고, 여기가 1 되고, 가운데가 C 되겠네. 맞죠? 오케이. 그 다음, C는 뭐? 그렇지. C가 1이요. 이렇게 말해도 돼? C가 1이에요. 라고 말하게 되면, 그래프는 0 되고 1인데, C가 1이니까, 이쪽 봐. 여기 1 들어가면 x-1의 제곱이 되겠네. 그쵸?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아이고 이렇게 치고 지나가겠지. 맞죠?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C는 1보다 커. C는 1보다 커. 1보다 크면 0, 1. 그렇죠. 여기가 C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그래프는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자자 봐봐. 지금 나한테 준 정보가 요거 두 개니까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최고차 계수 1이고 그다음에 나 하나 몰라. 갤럭시 지금 뭐라고 줬냐면 그래 C라고 이렇게 미지수 선생님이 줬는데 그 C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은 요렇게 몇 가지 다섯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끄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구하세요. 요거 구하세요가 아니라 요걸 가지고 기억마저 니은마저 디귿마저 가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럼 먼저 기억부터 볼게. 자, 기억 봐봐. 자,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게. 기억. 자, G0이 0이면 그래서 G0이 0이면 자, 그럼 해볼게. 여기 봐. G0이 0. 자, 이쪽 보자. 여기다 0 넣으면 되네요. 0 넣으면 돼. 0. 그쵸? 0.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가 되네. fx dx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되겠지. g0 그렇죠. 얘가 뭐이면 0이면 그렇지. 얘가 0이면 맞아. 그럼 자자자 이게 무슨 말이야. 얘랑 뺐거든. 근데 0이란 얘기는 둘이 똑같다는 얘기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절대값 붙였나 안 붙였나 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절대값을 붙여서 값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얘가 음의 값, 밑으로 갔을 때 접히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래, 구간 0에서부터 1 사이에서 모일 때, 플러스일 때. 괜찮아? 플러스일 때가 되겠지. 플러스. 맞습니까? 그럼 여기 봐봐. 얘는 0에서부터, 플러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된다. 야, 이거 되네. 이거 된다. 그치? 여기로 가봐. 0에서부터, 너도 되네. 0에서부터 1까지 맞죠? 플러스. 이건 안 된다. 그쵸? 이거 막 뿔마 되니까 안 돼. 이거 음수 안 돼. 이것도 음수니까 안 돼. 됐어? 그럼 일단 기억에서는 뭐라고 말한 거냐면, 요거, C가 1 또는 C가 1보다 클 때. 그치? 요렇게 생겼을 때. 맞죠? 지금 요거. 이러면이란 얘기가 되죠. 이러면. 그러면, 뭐래? G-1은 0보다 작대. G-1은 0보다 작대. 그럼 마이너스를 한번 또 넣어볼까? 자, 일로 가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되네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그 다음 fx dx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니? 오케이. 자, 떨어질 뻔했어요. 자, 근데 얘가 뭐래요? 얘가 0보다 작대. 그럼 자자 지금 요거 두 개거든? 여기서 봐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렇게 되는 정적분. 근데 당연히 이 밑이 무조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얘는 무슨 값이 돼요? 그래 음수값이 무조건 나온다는 게 확실하고 그 다음 0에서부터 1까지는 0에서부터 1 0에서부터 1까지는 플러스 값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근데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전체는 또 그래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그렇지 작아요가 되겠네요. 끄덕. 좋아요. 그래서 기억은 딩동딩동 맞아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잘했어. 자, 그다음 니은. 자, G가 이번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면 그랬어. 이러면
FK는 0. 이것을 만족시키는 K냐? 마이너스 1인 이런 실수 K가 존재한다 그랬어 지금. 자 그럼 G-1이 0보다 크면이야. 자 그럼 이제 이걸 조금 재활용해 볼게. 자 요 밑에 기억 보니까 요거 이제 지우고 여기 기억 일단 맞은 거야? 됐고 요거 지우고 요렇게 지운 상태로 보자. 얘가 뭐냐면 얘가 지금 G-1이거든? 그럼 지금 G-1이 0보다 크면 이래. 얘가 0보다 크다고?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나오는 값. 이놈도 플러스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0에서부터 1까지? 오, 그것은 뭐, 여기 이제 플러스면 이 앞에 게 더 커야 될 것 같아. 뭐 둘 다 뿔뿔이 아니라 이게 뭐 마가 되고 이게 뿔이 되면 너무 이상적이긴 한데, 그렇게. 그럼 일단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무조건 플러스 좀 돼줘야 될 것 같걸라? 여기 봐봐. 마이너스 1에서 0, 이건 마이너스. 너 아니고. 마이너스 0, 에? 너도 아니고. 마이너스, 응? 뭐 너도 아니고. 아, 여기 있다. 그치? 뭐, 마이너스 1 때 이쪽 어딘데? 0까지 요거는 플러스라고도 잡을 수가 있겠네. 그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봐. 그 다음,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붙인 거,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붙인 애가 누구냐면, 요거죠. 그치? 근데 절대값 붙였으니까 그놈이 접혀 올라갈 거야. 근데 올라왔지만 그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어차피 음수가 될 거야. 맞죠? 그렇게 뺐는데 얘가 뭐가 떠야 된대? 양수가 떠야 된대. 그럼 느낌이 딱 오나요? 쌤,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뺐을 때 플러스가 떠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는 거네. 그럼 요렇게 말해도 될까? 이쪽 봐봐. 자, 느낌 오는디? 그림으로 봐봐. 만약에 얘들아, 여기 봐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어떨까? 똑같지. 그치? 똑같지. 똑같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얘가 뭐가 돼? 0이 되겠지. 0. 맞죠? 0. 이게 0 될 거야. 근데 얘가 양수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어때 더? 크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C라는 값이 여기 C인데 이 C라는 값이 어때야 돼?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야지. 작아야지. 맞아? 오, 작아야지. 그치? C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야지. 그래야 여기 넓이가 더 커지고 요건 플러스로 바꿨을 때 둘이 뺐을 때 이게 양수가 되는 거 아니야. 이 느낌 와? 오케이. 그럼 요렇게 요 얘긴데 다시 올로 읽어보면 이럴 때 FK가 0이 되는 K는 뭔데? FX가 X축과 만나는 점 0 되고요. 또 누가 돼? 1 되고요. 무조건.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그 놈이 뭐라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 그래. 지금 이거 C라고 썼는데 이거. C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게 이게 K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면. 맞니? 그럼 그거는 맞네요. 그렇지. 니은도 딩동댕동 맞아요. 하면 되겠다.